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하나님은, 다른 신들은 전부 인간에게 뭐예요? 섬기기를 요구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신이에요. 이게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시려는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자,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우리 인간은 이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몰라. 그거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을 가야 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상구의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이게 매일매일 생긴단 말이에요. 누구의 몸에서나. 근데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런 거를 다 아시는, 누구의 몸에 그 어디쯤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런 존재를 어떤 존재라고 불러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전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T세포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T세포들만 다 골라가지고, 다른 세포들 말고, T세포들만 딱 골라가지고, 그 암세포 있는 쪽으로 쫙 이동을 시켜. 이런 것만 잘 되면, 우리는 암 환자가 됐더라도, 이게 잘 되면, 저절로, 어떻게, 놔버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못해. 알아도 못해요. 아시겠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다른 걸 보면, 과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이 원숭이, 이런 원숭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잔지바르라는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에게 특집 기사가 그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죠. 이 머캄바라는 이 잎사귀를 원숭이들이, 본래는 잘 안 먹는데, 이 원숭이들은 가끔 가다가 이 머캄바 잎사귀를 먹어요. 근데 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어떻게냐 하면, 3m에 있는 마을로 내려가서, 원주민들의 마을로 내려가서, 원주민들이 이 통나무를 태워서 이렇게 숯을 만든 데 가서 숯쪼가리를 찾으러 가. 두 마리가 갔죠. 가서 숯을 찾으면 이렇게 숯을 먹어요. 그 머캄바 그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숯을 먹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이상하다. 다른 거 먹고는 숯 안 먹어. 그날만, 그 잎사귀 먹었을 때만 숯을 먹어. 그래서, 여러분, 숯의 성질을 우리가 알잖아요. 숯의 성질이 뭐예요? 이 독소를
네, 제거해줘. 흡수해서 제거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도, 이제 뭐, 뭘 잘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속에 가스가 차고, 그러면 숯가루를 물에 타서 먹으면 그게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탈 났을 때, 소화불량일 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얘들이 먹은 이 먹함과 잎사귀에는 독이 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잎사귀를 따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있어. 참 놀랍잖아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독이 있다는 거 알까요? 몰라요. 그러나 이 먹함과 잎사귀 속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원숭이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싶고 땡기도록 해주신. 여러분 지난번에 강의 들었을 때 그 누가 뭐 먹듯이 기린이 뼈를 먹듯이. 예. 기린은 본래 뼈를 안 먹지만 이 기린 본래 뼈를 먹지 않지만 칼슘인 성분이 부족해지면 이 뼈를 먹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뼈가 먹고 싶도록 뼈가 땡기도록 이 원숭이들에게는 이렇게 숯을 먹게 하면 또 숯을 먹으면 독소가 제거된다는 것도 원숭이들은 뭐예요? 몰라요.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그 먹고 싶도록 해주는 물질, 그게 무슨 물질인지 생각나요? 우리 뇌세포가 생산하는 우리가 뭔가가 땡기도록 해주는 물질, NPY라는 물질. 그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하나님이 뭘 보내? 생기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이 NPY 유전자가 파란색 유전자라면 이게 켜지면 NPY가 생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린이 먹는 게 아니라 기린이 뼈를 먹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숯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숯을 또는 뼈를 먹여 주시는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기린이 원숭이가 지가 나 먹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켜줘야만 된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 식으로 하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 뭐예요? 이 T세포들을 이동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만 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공부를 유전자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내 유전자를 내가 어떻게 섬길 수가
없는데 누가 하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다 유전자를 켜주고 꺼주고 조절하시고 내 유전자가 망가져서 변질이 돼가지고 내가 내 속에 암세포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와서 그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서 그 변질된 유전자를 하나님이 회복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세포가 정상 유전자로 회복돼 가지고 암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무슨 항암제를 개발 중이다 지금? 4세대 항암제. 4세대 항암제는 어떤 약을 개발해가지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실제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뉴 스타트를 잘 하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물질. 4세대 항암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돌아가는, 가게 하는 현상. 이게, 여기가 지금 암세포고, 여기가 정상세포인데, 암세포가 알이랑 고개를 넘으면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겁니다. 문제는 저 알이랑 고개가 너무 높아서 암세포가 저 고개를 잘 넘어가지 못한다. 저 알이랑 고개가 너무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돌아가게 하는 이런 다섯 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충분히 생산되면 아리랑 고개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생산이 되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암 환자 몸속에서 이 암세포가 이렇게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다는 얘기고,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다는 얘기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져버려가지고, 충분히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다는 거야. 그럼 아리랑 고개가 낮으면, 이렇게 낮아지면 이 암세포는 쑥 해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말이야.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면 아리랑 고개를 낮추려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 저 유전자가 꺼져 있기 때문에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 안 되니까 암세포가 아리랑 고개를 못 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면 어떻게 되면 아리랑 고개가 낮아져?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돼? 유전자 켜지면 돼.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켜지려면 생기를 받고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뉴 스타트를 하면 아리랑 고개가 낮아지게
되어 있다. 있다.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은 이런 물질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있어. T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에서 이 항암 물질을,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사람들이 제약회사에서 지금 아무리 만들고 만들라고 해봐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는 이 T세포가 생산하는 자연 항암 물질의 유사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유사 물질들은 이게 부작용도 있고 내성도 생기고, 예. 이 T세포가 생산하는 항암제는 절대로 내성이 안 생겨. 이거는 결국 우리 몸 안에서 T세포가 생산하는 결국 누가 디자인한 항암제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항암제. 그래서 내성도 안 생기고 그래.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유사품으로 지금 만들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 다섯 가지 종류의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기를 받고, 뉴 스타트를 잘 하면, 그 유전자들이 켜져서 그래서 우스라는 거야. 아시겠죠? 어떤 경우에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 웃고 지나가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짧은 한 평생 100년도 못 살면서 왜 싸우고 사냐 말이에요. 그렇죠? 좀 행복합시다. 예, 네, 좀. 네. 좀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데. 하여튼 일단은 웃어 뭐요 넘겨.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 다 하나님이 해결 안 하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를 섬기시니 이 말입니다. 뭐냐면 양이란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양이란 건 무슨 능력이 없어요. 진돗개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잊어버렸는데 진돗개는 뭐예요? 영리해서 탁탁 뭘 알아서 하는데 양들은 어리버리해요 다. 어리버리한 이 양들 그리고 양들은 다른 동물들이 공격해오면 방어 수단이 하나도 없어. 뭐 노루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약해도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 근데 양은 도망가도 뒤뚱뒤뚱 가기 때문에 금방 잡혀먹어. 그러니까 양에게는 자기들 스스로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에 목자라는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요, 방향감각이 뛰어납니다. 이 진돗개는 강아지라도, 얼마 안 되는 강아지라도 산속에 데려가죠. 그러면 온 산속을 헤집고 댕겨.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멀리 가서 불러도 소리는 못 듣고 못 와. 그 집에 와 있으면, 아, 요, 콩알만한 것들 집으로 돌아온다고. 정말 참 놀라워요. 이 진돗개 똑똑한 거는. 근데 양은 못해요. 방향 감각을 못 잡아. 그러니까
보호자가 필요해. 예. 보호자 없으면 다 잡혀먹어. 그리고 이제 이 목자가 양이 먹을 만한 풀이 어디에 나는지, 어떤 풀이 어디에 많은지 목자가 다 알아가지고 다른 동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가요. 찾아가. 양은 못 가. 아, 그리고 양은 또 방어수단이 없으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스스로 뭐를 할지 몰라. 그래서 목자가 어디로 데리고 가든 양들은 뭐요? 무조건 따라갑니다. 예. 네. 그래서 자기들이 아, 저 어디 가서 얼음 모퉁이 돌아가면 맛있는 풀이 있어. 그런 건 몰라. 그래서 목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뭐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셔야만 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호와가 전지전능하신 나를 그렇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섬김을 어떻게 받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보호자라면 내가 부족한 게 있을까 없을까? 부족한 게 없지. 나는 어리버리한 겁쟁이고 약할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양 보고 야 물 한 잔 떠와 나 목마르다. 못해 양들은. 예, 양들은 아무도 못해. 그래서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고, 목자가, 그래서 목자들은 긴 지팽이 이런 게 필요해. 예. 늑대가 오면 그, 지팽이로, 하면, 그래서 늑대가 도망가. 그래서 양들이 살아남을 수 있지. 자, 그래서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면, 다윗은 어릴 때 뭐를 해봤기 때문이요? 목자를 해봤기 때문이야. 그래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나라는 인간은 이런 양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해줄, 섬겨주시는 목자시구나. 그러니,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나는 만족하다. 그래서, 상대방의 개 같은 성질이 나타나도 어떻게 포용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질을 고쳐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지금 양에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 풀밭입니다. 푸른 풀밭. 풀이 무사한 풀밭이에요. 그,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나는 그 풀밭이, 좋은 풀밭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내 목자가 다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는 양들에게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종 노릇하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 데리고 댕길만 해요, 안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가 나를 누가? 그가, 그 하나님이, 그가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가 누구를 나를 이게 중요하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누이신데 이건 뭐예요? 누세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누세요. 눕는 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눕는 거는 주인이 눕는 거고 종들은 뭐 해야 돼? 서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가 바뀌었어요? 네, 위치가 바뀌었어. 목자이신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고 서서 왔다 갔다 하고 양님들은 어떻게 한다고? 눕는다고. 박수. 네. 네. 누이며 그래서 풀을 다 먹고 나면 또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쉴만한 물가. 그래서 이제 양들도 풀 좋은 풀밭을 찾아서 이제 그 목자를 따라가다가 이제 풀을 충분히 먹고 하니까 이제는 피곤해졌다 이 말이야. 한숨 자야죠, 그렇죠? 그러면 물 충분히 먹고 물가에서 한숨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왜? 나는 못 가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나를 섬기시는 나의 종이 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신을 나는 사랑한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하고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자꾸 하나님을 뭐요? 우리가 섬겨야 한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 성경의 진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준다 하냐? 그렇죠? 이런 걸 물어봐야지. 안 맞잖아. 근데 그런 것도 다 알고 보면 놀라운 사랑 얘기예요. 자, 그건. 자,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여기에 내 영혼을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말이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철저히 오해가 되어 있는 말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이라 그러면, 뭐를 영혼이라 그래? 사람마다 다 자기 몸 속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그래가지고, 죽음은 뭐예요? 영혼이 빠져나온다. 그런 걸 영혼이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영혼이란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혼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사람이 죽으면 빠져나와서, 그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혼이 또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서 무속, 응? 무당들은 죽은 사람의 혼 불러요. 와, 좋아, 하면 죽은 남편이 돌아와.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마누라 보고 뭐라 그래요? 점치로운 마누라 보고 내 인연아, 네가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아시겠죠? 예. 네. 성경에도 사울 왕이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들이 혼이라 영혼이라고 부르는 혼은 그런 거예요. 그 무속의 영혼이야. 그래서 점쟁이가 그러니까 사울은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쟁이들이 말하는 혼하고 성경에 있는 혼하고 헷갈려. 자, 우선 성경에는 혼이 무언가를 한번 딱 보고 지나갑시다. 아시겠죠? 그 지금부터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영혼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 보시면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거 이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자, 이걸 영어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이 뭐가 됐다? 네, 살아있는 소울은 혼입니다. 그 영어로 그 혼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영혼이, 이 소울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말로, 자, 예,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겠죠. 이스라엘 말로는 그 소울이 뭐냐면, 네페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페쉬. 예. 그래서, 생기는 네샤마. 그래서 제가 이래 써도 여러분도 헷갈리기만 하죠. 예. 하여튼, 네페시 하나만 기억하세요. 네페시입니다. 자, 네페시인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 soul, 혼입니다. 혼. 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혼이에요. 소울은 혼이에요. 그래서 소울은 혼이고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뭐를 넣어주신다? 성령을 넣어주신다. 그 영은 소울이 아니고 뭐예요? 스피릿이에요. 소울. 소울은 네페시. 그 다음에 이제 영을 하나님이 영을 넣어 주신다는 영은 네페시가 아니고 뭐라? 영은 스피릿. 스피릿은 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영과 네페시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네페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네페시란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2장 7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자,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하늘에는 뭐가? 새가 나르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생물을 세라 부르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생물이,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들, 물 속에 사는 모든, 뭐예요? 생물. 생물이 원어가 뭐게? 네페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몸을 빠져나가서 무 이런 거는 점쟁이들이나 하는 거고, 성경 자체는 뭐예요? 그 살아있는 것들,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네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에도 생물, 땅 위에도 생물, 하늘에도 생물, 물 속에도 생물. 자, 보세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뭐라? 생물. 이게 네페시야.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은, 이 무속적 문화.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옛날부터 무속 문화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샤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속적 영혼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 왜? 무속에서는 그렇게. 왜? 무속은 뭐를 섬기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이 귀신들이 무슨 장난을 하냐고 하면, 사람 속에 그런 죽음은 빠져나가는 혼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귀신들이란 존재는 무슨 존재들이요? 본래는 천사였어. 천사들이 누구를 추종하게 됐어? 사단. 천사장 루스벨을,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이 네페시를 뭘로 하냐면, 혼으로 생각하도록. 그래가지고 뭐가 나타나? 죽은 사람 귀신이 온다니까, 누가 부르면? 무당이 부르면, 그거는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올 수가 없어. 그럼 그거는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 귀신들이 그런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네페시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혼이 아니고, 뭐 자체요? 그 사람 자체를 네페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미국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 고쳤습니다. 이게 soul이란 말을 안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so, God created great, 하나님이 큰 바다의 피조물, 그렇죠, 피조물이죠. 그리고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every 살아있는 living thing,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thing은, that moves.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creatures, living thing, 이것들이 다 뭐예요? 네페시예요. 근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면 그냥 우리도 점쟁이들이 말하는 혼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네페시가 어떻게 같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기억해서 이렇게 원어로 딱 따져서 여러분을 그렇게 영혼이
있다고 배웠다면 꼭 그 가르친 분에게 이 네페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네페시가 성경에 뭐 한 600번 정도 나와요. 자,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이 말입니다. 다윗이 죽었어요? 살아있잖아. 다윗의 영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나. 나는 지금 뭐예요? 지금 양. 나는 양이다 이 말이야. 양이라는 네페시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네페시를 사용한 걸 보면 절대로 무속에서 말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는 것.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정리가 되어야만 여러분이 성경을 나중에 앞으로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들이 안 죽었어. 그게 양들은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신 목자가 처음 풀밭에서 데려가서 나를 잘 먹여주시고, 또 뭐예요? 물가로 가서 물을 잘 마시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쉬고. 그러고 나니까 피곤하던 양들이 어떻게 됐다? 소생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혼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양들이 그 물 잘 먹고 밥 풀 잘 먹고 야 이제 힘이 솟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만 들으면 이렇게 우리들은 피곤한 우리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우리들은 다시 소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의의 길은 무슨 뭐는가? 의의 길. 자, 의. 의라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의예요? 옳을 의예요. 그래서 옳은 사람. 의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의 또는 뭐예요? 거룩. 거룩하다. 의롭다. 라는 말은 다 누구한테만 해당하는 말이게? 하나님한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 의인의, 의롭다. 의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죄인이야. 죄인은 악하고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를 뭐예요? 죄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의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예. 예. 여러분 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알고 보면 아직도 뭐요? 우리는 나빠요. 부족해, 모자라.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내가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겨주셔야만 우리는 의인일 뿐이지 우리 나 자신 이 실체가 의롭게 돼 있는 건 그건 언제 의롭게 돼버려요? 부활해서 내가 이 흙의 몸을 벗고 어떻게 하늘의 몸을 입었을 때 천사와 동등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안 여겨주셔도 돼. 그래서 서로 솔직하게 서로가 숨김없이 서로가 자기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포용해주고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는 말은 즉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롭게 해 주시려고 어떻게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부활시켜서 천사처럼 되게 하시는 그 여정을 의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어떻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뭐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태어날 때 이름은 멋지게 지어줬어. 그런데 이 자식이 커가면서 뭐를 못하고 살아? 이름값이 못하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진리시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어떤 식으로 사랑해? 무조건적으로. 예. 네. 조건을 달고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 사랑이 아니 그 사랑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본인의 성격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라는 말이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서 부활시켜서 천사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를 들어서 십자가 우편에 달린 거요 강도처럼 그렇죠? 그 강도는 강도짓 하다가 잡혀서 그날 죽는 거예요.
언제 착해질 때가 질 새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그 강도마저도 예수님은 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님을 보재기를 씌워놓고 그냥 침 뱉고 발길질 타고 욕설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뭐예요? 예수님 기도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가 저렇게 못된 사람들을 사랑 그렇게 발길질하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도 뭐예요? 그분들을 하나님은 나중에 구원하시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그러면 나 같은 놈도 뭐예요? 이 예수는 나 같은 놈도 구원하시며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라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천국에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생겼어? 내가 한 착한 행실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이 옆에 있는 이 예수의 사랑을 보니까 나 같은 놈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다 하면 이거 점심시간 될 테니까 여기서 일단 중지하고 제 2편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